예성씨 한번 갈까요? 한번 갈까요? 좋습니다. 일단 라이브 서로 좀 자리를 하고요. 뭐 찬란한 사람도 잘 알긴 한데. 아, 그래. 예성씨 편한 걸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별 공식이 오늘 같은 날은 어울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리에 소리 질러! 이별 공식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습니다. 설마 옛날에도 말만 그랬겠지. 나는 자기가 아직 그 반복조차대로 나하고 생각해. 사랑을 하고도 멀어지는 그런 느낌까지 그래 박혀있는 거야. 꼭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 저마다 감정은 다 다른 거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른 걸게. 햇빛들이 부신 날엔 이별해 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그날 이대로 애들로 묘연이야. 너를 잃어버린 내 느낌은 그런데 피해를 낸 내 눈물이 나가.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찬란한 사람으로 갈까요? 바로 다리에 필 찬란한 사람 바로 들어가서. 찬란한 사람, 옛날에 많이 왔었던 예성씨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상대에 터지는, 핏줄 터지는 그런 나레이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오늘 목을 너무 있어서. 찬란한 사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R.E.F. R.E.F. 바로 들어가 찬란한 사람. 네. 찬란한 유상 아니죠. 찬란한 사람 맞습니다. 예성 보여줘. 예. 아, 내가 내 부른 거죠.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너를 좋아하지 않고서 살고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떠나는 거야. 잠시 먼 여행을 떠나 너에게 돌아오고 싶은 내 의지마저 없는 거야. 그냥 너를 잊어버린 거야. 한참 후에 네가 날 잊겠지. 난 너의 등지에서 뱀들 쓰겠지. 수 없는 눈물을 펼치던 못난의 죽같은 사람 느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줘. 얼마 찾지 못하는 내 기억의 생명을 다시 살려줄게. 아니, 창피해요? 뭔가 놀라워. 여긴 몰라요? 널 떠날 수밖에 없는 날 보내주겠니. 너 하나만 아름다웠던 수많은 기억 속으로 가서 날 찾아와도 널 껴안아 줄 수 없어. 난 힘이 없어. 슬픔보다도 더 깊은 추억이 있어. 너에게 다시 만날 약속이 없어도 언제나 눈물은 짓지 마. 한 번 더 사랑이라는 그대 들잖아. 하지만 하고 싶다면 날 웃는 사랑에 널 흔들리지 않도록 찬란한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하지. 네, 저 원래 MC 안다면서요. 아, 제가 예. 아,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예. 아, 좋아요. 좀 받아주세요, 예수씨 가서. 예? 아, 사실 이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제목 뭐죠? 난 내게 지난 채 지난 중였지 않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
이 노래 기억 제목나세요? 기억 안 납니다. 아, 저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이 노래였는데 헷갈렸네요. 아, 우리 최민희 씨께서 예, 아, 오랜만에 정말 알지도 못 잘 기억도 안 나는 노래 불러보니까 예. 정말 힘드세요. 아, 우리 최민희 씨께서 예택 DJ 춤추는 게 꼭 꿈틀거리는 전복 같아요. 그리고 나지혜 씨, 두 분 호흡이 착착 잘 맞으시네요. 근데 왜 제 손발이 오그라들죠? 하셨는데.